2021년 새해가 밝으니자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어느 한 상가에서 수상한 무리들이 있다는 제보자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 여기가 그 남자 둘 여자 둘인데 이상한 소리도 좀 나고 냄새도 나고 미치겠어요 진짜. 요즘 제 2층에 거주 중인데 못 살겠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직접 그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뭐야 지금?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제보를 받았는데 취재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찍으신 건가요? 아니요. 카메라 뜨시면 안 돼요. 안 된다. 잠깐 말씀 좀 하고 싶어. 말 못해요. 저 하고 있잖아요. 헬로? 대체 이곳과 이 사람들은 정체가 무엇일까요? Stalkers. 어서 오세요 여러분. 새로운 저희 스토커즈 사무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여기가 저희 사무실인데요. 원래 이사 과정도 막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브이로그에는. 근데 그냥 알아서 제가 다 했어요. 그냥 소개 영상.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보이시는 저쪽은 저희가 촬영을 하는 스튜디오예요. 이것 봐 현직장. 허물 벗어났어 얘. 자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될 건데요. 천도 이렇게 해놨고 요 스튜디오 공간에서 뭐 라이트 켜고 저는 요 박스에서 이렇게 앉아서 촬영을 한답니다 여러분. 아 너무 쩍벌인가? 많이 숨어봐. 아 숭해. 아 잠깐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여러분. 알리 벤슨에서 저랑 저희 직원들 모두 요 옷을 챙겨주셨어요. 금전거래 없었고 선물로 그냥 보내주셨어요. 좋은 인연이라고 해서 연말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이사할 때 아주 유용하게 잘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살짝 꼬질꼬질하긴 한데 자 그래서 여기 공간에서 촬영을 할 것 같아요. 아직 촬영을 진행해보지는 않아서 나을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뭐 그건 알아서 편집자들이 잘 잡아주겠죠? 그리고 왼쪽에는 그냥 창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짜잔 여기가 사무 공간인데요. 자 저희가 바로 매니저 자리. 매니저 열심히 일하고 해야지. 아 이거 인터폰이잖아. 달력을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척을 하신다고. 자 여기가 매니저 자리 그리고 바로 옆에는 현직자. 저희가 조금 이거 약간 스포일러인데 저희가 새로운 컨텐츠 좀 더 고급지게 좀 해달라라는. 카메라에 보이지도 않아. 아 그래 안 보입니까? 아 맞아요. 왜 아니요 변태 같으니까 이거를 만들려고 해갖고. 뭐 변태 같은 스타일이 저희 스타일이니까 뭐 아무튼 새로운 거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이거 에펙 좀 어려운 프로그램 에펙. 그리고 그 옆이 바로 연집자 자리예요. 여러분 탕비 공간이 제대로 생겼어요. 아니 이거 봐 여러분 진짜 옷에서 먼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협찬으로 공기청정기를 받아왔는데 아니 아빠 나한테 무슨 이런 쓰레기를 줬어. 아니 필터 교체가 바로 뜨더라고요. 깜빡이던데 필터 교체만 22만원. 아 그리고 빨리 나 자랑해야 돼. 여러분 정수기 청호. 광고 아니고 정수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사실. 다른 건 원래 있던 거라서 냉장고 쓰지도 않더라고요 애들이. 그렇습니다. 얘가 탕비 공간. 그리고 빨리 뒤로 가.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요 방은 제가 화장을 하고 저는 자연인 그 상태로 출근을 해요 여러분. 오늘 머리 감았어요. 그래서 화장도 하고 직원들도 쉬고 저도 가끔 쉬고 하는 공간? 휴식 공간이라고 할게요. 일단은 뭐 할 게 없었어요. 이 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그렇게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저희 스토커즈 옷장입니다. 많이 옷들을 선물도 보내고 구독자 이벤트도 하고 애들도 나눠주고 했는데도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원래는 바자회를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그 1년 더 쌓이면 더 많아지겠죠 여러분? 아무튼 여기가 저희 옷장입니다. 여기는 매니저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깨끗하죠 우리 매니저? 그리고 여러분 나 방 생겼어요. 짠! 얘가 제 방인데 뭐 별거 없어요. 제일 좋은 건 뭐다? 컴퓨터. 여러분 나 컴퓨터 샀어요. 원래 노트북으로 진행을 많이 했는데 그 큰 화면이 갖고 싶었어요. 눈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큰 화면을 준비했어요. 네, 여기다가 돈을 진짜 많이 투자한 것 같네요.
열심히 일할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쓰고 그럴 겁니다. 아 근데 뭔가 여기 있으니까 애들이랑 떨어지니까 왕따 된 기분이라서.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언니 보이지도 않아. 앉아 있으면 아, 뭐, 이렇게 가까이 가야 보여. 브랜드 대표님들이 찾아오시거나 하면은 저랑 얘기를 하고 이제 이게 키미의 시간에서 지각하면 여기 이제 앉혀놓고 해서 너 내가 지각하랬어 말했어 어 왜 또 지각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게. 아무튼 저희가 프린터도 없었는데 프린터도 샀어요. 프린터도 근데 아직 작동을 할지 몰라. 어? 아직 안 써봤어. 나 이런 것도 샀어요. 뭔가 귀엽지 않아요? 안 귀엽나? 그래서 뭐 이제 어머 이거 스포대네? 어. 아무튼 이건 봐도 돼요 여러분. 나 무지티 후드 할 거야. 어디 브랜드인지 모르겠지. 나가요. 내 방에서 나가.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사무실을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아니 저희 사무실이 궁금하시다고 해서 뭐 브이로그를 찍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뭐 이거 맞겠죠? 아 다음 이사를 가면 다음 이사? 진짜 싫은데? 이사를 끝마치고 저희는 여기서 이제 새로운 2년을 보내게 될 것 같은데요. 망하면 2년은 사라지겠지만 망하지 않는 걸로.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나마 저희 사무실 구경도 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하는 느낌? 뭔지 알겠죠? 뭔지 알겠죠? 자 그럼 안녕! 새 사무실 좋아 안 좋아? 어? 좋아 안 좋아? 내가 이사 다 해줬잖아. 좋아 안 좋아? 새 사무실 좋아요? 완전 좋아요. 제 자리 맞죠? 좋죠. 또 일하는 척 한다고? 또 일해? 네. 사실 우리 매니저는 일이 많아서 여기 앉아있는 것보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일하러 갑시다. 안녕. 퇴근 시간인데요 저기? 네 아니에요. 퇴근 시간이지 다음 시간 넘어. 아닌데. 뭐 뭐해? 뭐 하는 거야 우리? 알리벤스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